애기남을 보고는 되게 실망한 사건이 있었대요. 혹시 알고 있어요? 몰라요. 무슨 사건인가요? 처음 연습하는 날 이제 오빠가 어디로 연습을 오라고 주소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엄청 유명한 간장게장집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듀엣가요제를 봤는데 막 밥을 사주시고 연예인분이 네. 막 그러시길래 아 나도 드디어 연예인이랑 밥을 먹어보는구나 되게 기대를 하고 네. 갔어요.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간장게장집 밑에 있는 지하 작업실에서 연습을 하는 거였더라고요. 네. 그날 아침에 엄마가 아침밥을 먹고 가라고 했는데 아 오빠 간장게장 사줄 것 같다 안 먹어도 될 것 같다. 그래서 그랬거든. 왜냐면 연습실 바로 위가 간장게장집이니까. 그리고 약간 고가잖아. 그럼. 엄마 이거 봐 주소 봐봐. 어딘 줄 알아? 간장게장집이야. 아니 연예인이 게장 하나 못 사주겠어. 아니 저희 그 뜨거워져의 불시한 매력을 가진 분들이 최윤 씨도 그랬고 이내양도 그런 매력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. 어떠세요? VCR 보고 예.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. 들어본 말들이었어요, 다들. 그래가지고 아 비슷한 분이야 막 이러면서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. 캐릭터 버핀다. 근데 이내 씨는 아 자 오늘 오랜만에 또 가수로 또 무대에 섰는데 기분이 아 준비하는 애들 좋았어요, 재밌었어요. 그리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돼서 좋아요. 자 역전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멋진 무대였습니다, 그죠?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406점.